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네, 오늘은 좀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도비에서 나온 아이패드용 포토샵 소식입니다. 아이패드용 포토샵 영상을 두 달 전에 미리 만들어 놨었습니다. 베타 테스터로서 아이패드용 포토샵의 테스트에 참여를 했었고, 그와 관련된 리뷰 영상이나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었는지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어도비 측에서 공개를 조금 늦춰달라는 말에 올리지 않고 비공개로 전환을 했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렇게 급하게 찍고 있냐면, 저도 지금 밥을 먹다가 확인을 했는데 오늘 아이패드용 포토샵이 출시를 했습니다. 저는 올해 말쯤이나 늦으면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11월 4일 아이패드용 포토샵이 출시가 되었고요. 아이패드에서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출시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제가 베타 테스터 때 사용하던 것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전달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출시된 어도비 프레스코가 있었죠. 어도비 프레스코도 많은 분들이 무료로 나왔으면 좋았겠다 싶었지만, 단독적으로 사용하시려면 13,000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어도비 프레스코를 사용하셨어야 하는데요. 네, 아쉽게도 아이패드용 포토샵 역시 단독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어도비 프레스코나 아이패드용 포토샵 역시 CC 그 구독 결제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는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아이패드용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포토그래피 플랜이라고 있죠. 포토그래피 플랜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이패드에서 단독적으로 포토샵을 사용하고 싶으셨던 분들에게는 비용적인 면에서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겠지만, 이번 하반기에 어도비 프레스코, 그리고 어도비 포토샵, 그리고 어도비 에어로라는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에서 프로젝트 제미니, 그리고 얘는 프로젝트 로켓, 그리고 에어로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하다가 요번에 하반기에 출시된 프로그램들이고요. 어도비 프레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전문적인 페인팅 툴을 내세우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에게는 다양한 그림 작업을 할 수 있게 출시가 되었고요.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 맥스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PC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서 하던 포토샵 작업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출시가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도비 에어로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겠지만, 애플과 함께 어도비가 이 AR 산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강현실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와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어도비에서 프로젝트 에어로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이번에 어도비 에어로라는 프로그램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이 어도비 에어로라는 프로그램은 많은 분들이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강현실이란 것 자체가 아직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그리고 3D와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전문가들에게 좀 한정된 프로그램인데요. 재미삼아서 저는 요즘 3D 작업과 증강현실 작업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영상을 재미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용 포토샵이 출시된 기념으로 제가 저번에 전체적인 인터페이스와 함께 그리고 간단한 소감이나 리뷰 등을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요. 그거 영상을 보시면서 이번에 아이패드용 포토샵이 어떻게 출시되었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그럼 아이패드 포토샵의 첫 인상과 간단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이패드 포토샵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어도비 포토샵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포토샵은 PC와 같이 PS라는 이름으로 쓰여 있네요. 아이패드 포토샵을 실행하고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PC의 포토샵 화면과 비슷하네요. 자, 처음부터 보시면 홈 다음에 런이 보일 텐데요. 이 런을 누르게 되면 다양한 튜토리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이용한 포토샵 작업에 대한 튜토리얼들이 비디오로 제공되어 있네요. CC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쉽게 어도비의 프로그램들을 접근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튜토리얼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Your Work를 보시면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도큐먼트를 보시면 제가 작업했던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도큐먼트에는 포토샵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스코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작업했던 아트워크들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리하며,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CC라는 이름답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팔레트나 브러쉬들을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에 저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다는 것이 이 CC 프로그램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Create New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PC 포토샵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다양한 사전 설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캔버스의 사이즈를 쉽게 불러올 수 있으며 PC와 같은 디테일한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린트, 스크린, 필름과 같은 다양한 사이즈의 캔버스들을 쉽게 확인해서 불러들여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import and open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파일을 불러들여올 수 있는 메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를 누르게 되면 앱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다크 모드와 라이트 모드의 전환, 그리고 도움말 확인, 그리고 터치에 대한 설정들을 할 수 있지만 아직 디테일한 설정을 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설정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다양한 설정들을 할 수 있게 추가가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캔버스를 하나 설정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이패드 포토샵의 메인 화면입니다. 아이패드 포토샵의 첫 인상은 PC의 포토샵과 비슷하긴 하지만 기존에 나와 있던 어도비 스케치나 일러스트 드로우 같은 어도비의 모바일 프로그램과 인터페이스가 더 유사합니다. 복잡한 인터페이스보다는 심플함과 필요한 기능만 넣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포토샵에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무브 툴, 변형 툴, 올가미 툴 등이 있고요. 아이콘을 꾹 누르게 되면 다양한 디테일한 툴 설정도 PC와 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브러쉬를 누르게 되면 색상과 사이즈, 투명도 등의 설정과 함께 브러쉬의 속성을 선택할 수 있고 브러쉬의 종류도 선택할 수 있지만 아직 PC에서 사용하던 브러쉬를 불러올 수는 없네요. 이 기능이 개선이 되어 브러쉬를 제작할 수 있거나 불러들여올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거나 브러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좀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인트 툴과 그레디언트 툴, 도장 툴 등도 있어서 편집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크롭 기능도 있습니다.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어서 다양한 서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 서체에 대한 디테일한 설정 또한 가능해서 편집 작업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색상 모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색상 모드 같은 경우에도 헥스 코드, RGB 코드 등을 직접 입력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유 기능 같은 경우에도 PNG, JPG, PSD, TIFF와 같은 확장자로 파일 저장이 가능하여 PC에서의 추가 작업도 가능합니다. 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뷰 모드가 존재하는데 기존의 PC 포토샵과 같은 방식으로도 볼 수 있어서 PC에서 포토샵을 작업하셨던 분들에게는 익숙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프로크리에이터와 같은 제스처 기능이 아직 부족하여 레이어를 바로 복제하거나 지울 수 있는 기능들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기본적인 제스처는 프로크리에이터와 비슷하여 두 손가락을 이용하여 실행 취소를 할 수 있거나 세 손가락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은 똑같네요. 제스처들의 기능이 조금 더 추가가 돼서 다양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 포토샵에 대한 첫 인상과 함께 간단한 기능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래도 완성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PC 포토샵이 너무 복잡해서 어려웠던 분들에게는 조금 더 단순화된 인터페이스 등으로 인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제 바람이지만 그래서 완성도는 나쁘지 않지만 아직 기능적인 면이나 활용도 면에서는 프로크리에이트보다는 부족한 면도 보이네요. 이 부분은 다양한 유저의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되면 정말 PC의 포토샵만큼 강력한 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아이패드용 포토샵을 벌써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벌써 써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리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가진 아이패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